안녕하세요. 거꾸로 가는 시계. 젊어지는 채널에 여러분들의 젊음 지킴이 친절한 추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아주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골반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나이 비뚤어진 골반을 교정하고 아울러 고관절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거꾸로 가는 식의 교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언제나 집에서 편하게 바닥에 이렇게 매트를 깔아 놓고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침대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운동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비뚤어진 골반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에 기틀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요, 본인이 골반이 어느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닥에 힘을 펴고 누우셨을 때 발가락, 양쪽 발가락이 향하는 부분이 이렇게 동일하게 양쪽 이렇게 45도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골반이 바른 상태고요. 혹시나 뭐 오른쪽 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더 눕거나 만약에 뭐 반대로 왼쪽이 뭐 이런 식으로 양발에 누워있는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골반이 비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왼쪽 발은 이렇게 45도 향하고 오른쪽 발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는요,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틀어지신 거거든요. 왼쪽이 살짝 뒤로 오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뒤로 눕혀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45도 같이 동일하게 맞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이 어떤 쪽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고 뒤로 누워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고 효과적인 거꾸로 가는 시계 교정법,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릎을 대고 바닥에 앉으시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대시고 가슴을 쭉 세우셔서 편하게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리시고요, 앉아주세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그 스트레칭 능력에 따라서, 유연성 정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손을 대시고요, 허리를 쭉 펴입니다. 쭉 펴시고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실게요. 상체를, 허리가 굽혀지면 안 돼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이렇게 허벅지와 우리 배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느껴보세요. 그 지점이 쭉 늘어나실 거예요. 늘어나실 거예요. 그때 딱 정지하시고 또 다시 쭉 골반을 내리면서 엉덩이 근육이 쫙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늘리시는 것은요, 우리가 F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공사가 됩니다. 힙 근육이 짧아 있을 때는 스쿼트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셔도 힙 근육이 나오시질 않아요. 다시 앞으로 쭉 나오실게요. 나오셔서 또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지점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시고,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쭉 다시 한번 내려가시면서 엉덩이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네, 이때 쭉 근육이 늘어나셨으면 양쪽 무릎을 좀 더 벌려보세요.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의 유연성 쭉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앞으로 쭉 나오실 때요, 쭉 골반을 바닥에 쫙 대신다는 느낌을 드시는데, 이때 누우셨을 때 오른쪽 발이 살짝 위쪽 방향으로 각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요,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경우니까 오른쪽 골반을 좀 더 신경 써서 눌러주셔야 돼요. 이때 신경 쓰셔서 본인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골반을 제자리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우리가 골반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균형 있게 바닥에. 네, 그 다음 쭉 엉덩이 근육을 또 늘려주세요. 엉덩이 근육에 집중하세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이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아주 시원하고 속담이 쫙 배어나오는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8개씩 2세트 해보시는데요, 이 운동이 처음 하실 땐 그렇게 하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10개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후 입으로 후 내쉬고 골반에 집중하세요. 하나, 엉덩이 근육 늘어납니다. 집중하시고 팔 쭉 펴주시고 어깨 힘은 풀어주세요. 하나, 둘, 지그시 비뚤어짐 앞으로 튀어나온 쪽에 골반을 눌러주면서 양쪽 골반을 내 무게로 쭉 눌러주세요. 둘, 그리고 또 엉덩이 근육 늘어나고 둘, 천천히 다시 입으로 내쉬면서 셋, 골반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세 번 입으로 후 내쉬 어깨 힘을 풀어주세요. 엉덩이 근육 늘려주시고 다시 다섯, 골반 쭉 늘려주세요. 다섯, 후 엉덩이 근육 늘리고 다시 여섯, 네,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부분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여섯 번 했죠. 엉덩이 근육 늘려주세요. 여섯, 네, 다시 또 일곱, 네, 지금 아주 속담이요 쫙 배워나오고 있어요. 저도 일곱, 또 쭉 엉덩이 근육 늘어나고 다시 여덟, 허벅지와 배가 늘어나는 부분을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여덟, 엉덩이 쭉 엉덩이 근육 느껴보세요. 늘어나세요. 다시 두 번 더. 아홉,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부분, 네, 여기 짧아지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늘려주시고 아홉, 후 마지막 열, 쭉 늘려주시고 허리 쭉 펴주시고 엉덩이 근육 늘려주시시오. 입으로 후 내쉬세요. 어깨 힘 푸시고 네, 쭉 제자리로 옵니다. 팔 한번 쭉 앞으로 등을 동그랗게 말고 네, 다시 발 꽉 집혀서 뒤로 후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쭉 한번 내려갔다가 정지. 하나, 둘, 셋, 네, 일어나실 때는요 목, 턱, 목, 가슴 누르고 일어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실게요.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네, 한 번 더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후 입으로 후 내쉬고 골반에 집중하세요. 하나, 엉덩이 근육 늘어납니다. 집중하시고 팔 쭉 펴주시고 어깨 힘은 풀어주세요. 하나, 둘, 지그시 비뚤어짐 앞으로 튀어나온 쪽에 골반을 눌러주면서 양쪽 골반을 내 무게로 쭉 눌러주세요. 둘, 그리고 또 엉덩이 근육 늘어나고 둘, 천천히 다시 입으로 내쉬면서 셋, 골반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세 번 입으로 후 내쉬 어깨 힘을 풀어주세요. 엉덩이 근육 늘려주시고 다시 다섯, 골반 쭉 늘려주세요. 다섯, 후 엉덩이 근육 늘리고 다시 여섯, 네,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부분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여섯 번 했죠. 엉덩이 근육 늘려주세요. 여섯, 네, 다시 또 일곱, 네, 지금 아주 속담이요 쫙 배워나오고 있어요. 저도 일곱, 또 쭉 엉덩이 근육 늘어나고 다시 여덟, 허벅지와 배가 늘어나는 부분을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여덟, 엉덩이 쭉 엉덩이 근육 느껴보세요. 늘어나세요. 다시 두 번 더. 아홉,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부분, 네, 여기 짧아지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늘려주시고 아홉, 후 마지막 열, 쭉 늘려주시고 허리 쭉 펴주시고 엉덩이 근육 늘려주십시오. 입으로 후 내쉬세요. 어깨 힘 푸시고 네, 쭉 제자리로 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게 만들어주는 골반 고관절 스트레칭을 알아보았습니다. 운동하실 때 운동되는 근육과 교감하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운동 수시로 자주자주 실시해 주시고요. 거꾸로 가는 시계 파이팅!